안녕하세요. 네오라입니다. 오늘은 소니 1635 GM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리뷰는 저희 소니 측에서 대가를 제공받고 뭐 제 마음대로 작성한 사용기입니다. 사실 이 G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GM 렌즈입니다. 저는 원래는 이제 광각보다는 망원을도 좋아하기 때문에 70-200 GM을 먼저 질렀고요. 그리고 사실 요 16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사진을 찍는 제 와이프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렌즈이기도 합니다. 이번 사용기를 위해서 제가 좀 많이 가지고 다니긴 했었는데요. 이 렌즈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고 한다면 제가 유일하게 렌즈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렌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뭐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행이나 일상 아니면 어지간한 인물 사진도 간략하게 담을 수 있는 참 좋은 화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에 걸맞는 훌륭한 화질과 괜찮은 AF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 나온 135GM 같이 엄청나게 빠른 폭속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.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렌즈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입니다. 85GM이라든지 1세대 나왔었던 그런 7200GM보다는 훨씬 쾌적한 AF를 자랑하니까요. 일단 이 렌즈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앞서 영상에서 계략적인 스펙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. 사실 저는 1224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. 1224의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 극단적인 풍경을 찍는 데는 괜찮긴 하지만 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사실 16mm도 그렇게 넓은 화각이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16mm에서 35mm까지 적절한 표준을 커버할 수 있는 이 렌즈야말로 딱 하나만 쓰기에 가장 좋은 렌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화질이라든지 조리개, 빛갈라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감사합니다.